함께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주님 내 삶에 주님 내 삶의 기쁨 드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드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친구들,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탈무드라고 적혀 있어요. 탈무드. 혹시 탈무드라는 책 들어본 적 있어요? 오, 그래요. 맞아요.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님이 탈무드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탈무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지혜롭게 담은 해석을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책을 성경만큼 귀하게 여긴다고 해요.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학자,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에게 탈무드를 좀 알려주세요. 제가 탈무드를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안 돼. 탈무드를 배우면 안 돼. 라고 했어요. 아니 왜요? 저 탈무드 배울 수 있는데요. 저 배우고 싶어요. 저 탈무드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좋아. 내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는 거야. 자, 내가 퀴즈를 낼게. 옛날에 어떤 소년 두 명이 굴뚝 청소를 했어.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한 친구는 얼굴이 새까맣게 지저분해졌고 한 친구는 깨끗했어. 과연 누가 얼굴을 씻을까? 친구들 누가 얼굴을 씻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친구가 씻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봐, 너는 탈무드를 배우면 안 돼. 네? 아니 왜요? 잘 들어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굴뚝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와서 보니 한 명은 지저분하고 한 명은 깨끗한 거야. 서로 바라본 거야. 그러니까 지저분한 친구는 생각했어. 아, 내 얼굴은 깨끗하구나. 그리고 깨끗한 친구는 지저분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은 저렇게 지저분할 것 같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아,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한번 다시 내볼게. 옛날에 두 명의 소년이 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왔어. 한 명은 얼굴이 아주 지저분한 상태가 되었고 한 명은 얼굴이 아주 깨끗했어. 누가 씻을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을 것 같아요.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탈무드를 배우면 안 돼.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지저분한 사람도 아니다. 깨끗한 사람도 아니다. 그럼 누가 얼굴을 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웬 줄 알아?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명은 깨끗하고 어떻게 한 명은 더러울 수가 있겠어? 둘 다 더러워야지. 친구들, 둘 다 더러워야 정답이에요. 둘 다 씻어야 되겠죠? 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다 같이 우리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지 말라. 오, 여기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이 무엇일까요? 심판은 판단이에요. 너는 잘했어.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티와 들보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줬어요. 우리 오늘 3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티와 들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친구들, 티가 무엇인 줄 알아요? 네, 아니요. 네, 다정이가 안다고 했어요. 티는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먼지를 지칭해요. 두 번째, 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보. 집 만들 때 쓰는 나무. 맞았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우리 옛날 나무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나무로 기둥을 서로 연결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보예요. 들보예요. 우리 나무집을 지을 때 이렇게 위에 나무로 받쳐놓은 게 바로 들보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빔이라고 해요. 빔. 철빔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H빔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요즘은 철골 구조로 해서 건축을 하거든요. 이게 들보예요. 들보. 먼지와 들보의 크기 차이가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요.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잘못을 티 혹은 들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피로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굉장히 작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들뽀만한 잘못을 한 친구를 심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뽀를 가진 친구는 나는 들뽀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는 피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려고 해요. 친구들,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심각한 표정을 한 채 부르셨어요. 승현아 잠깐만 와볼래? 혹시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었던가? 없는데? 엄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한테 짜증 부린 거 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무슨 일일까? 엄마, 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너 정말 잘못한 거 없지? 엄마한테 지금 말 안 하고 잘못한 거 없지? 그랬더니 네, 없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어머니는 헌금을 미리 이렇게 챙겨서 화장품 서랍장 안에 늘 두시거든요. 그런데 헌금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둔 헌금이.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너가 그거를 손댔느냐?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아니, 우리 집에 도둑이 들다니.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져가?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꽉 그냥.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범인이 잡혔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를 나오는 분이에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흥! 가서 혼내주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맞을까봐. 저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컸거든요. 아무튼간, 그래서 그때 제가 심판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친구들, 저는 심판을 받을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줄게요. 3, 4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집에를 가는 길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걸어가는 길인데 제가 학교를 가다 보면 이런 길이 있었어요. 이 시골에 농촌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담이 있고요. 담 너머로 집이 있고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진 게 있었어요. 여기에 어떤 나무가 있었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무화과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무화과가.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담 너머로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 무화과가 잘 열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마음에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먹고 싶다.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하는데 뒤로 가는 거야. 제가 너무 큰 유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제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주위를 살피게 돼요. 레이더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저는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싸. 그래서 가서 냉큼 무화과를 따버렸어요. 그리고 껍질을 벗겼어요. 아, 맛있겠다. 먹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가방을 탁 잡는 거예요. 네, 이놈! 걸렸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이분이 누구인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나이는 60대. 여자 목소리. 이 정도면 내가 도망갈 수 있겠군. 순간 가방을 벗었어요. 그리고 냉큼 뛰어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 이걸 말해야 되잖아요. 가방을 뺏겼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내가 가방을 뺏겼어요. 이거 차마 몰래 먹었다는 건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내 가방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가방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다시 만나게 됐죠. 근데 훈훈하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네. 훈훈하게 끝났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가방을 벗고 도망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나쁜 녀석,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콱 혼내줄 거야. 그리고 아빠랑 제가 찾아갔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아들인 거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너는 교회도 다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옛날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저 또한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인데 제가 누군가를 자꾸만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심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티 정도의 잘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들뽀만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어째서 너는 형제 눈에 있는 티, 형제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고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 저는 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보고 들보를 가지고 있대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티와 들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착각해요. 나는 티를 가지고 있어. 너는 들보를 가지고 있어.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그럼 우리는 맞아요. 심판할 필요 없어요. 심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될까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개만 더 읽어볼게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동생을 못 살게 굴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님께 거짓말하기도 해요. 때로는 친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기도 해요. 이런 나쁜 마음이 우리에게는 가끔씩 있어요. 친구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냐면요. 여기 전도사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전도사님의 스마트폰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먼지가 묻어 있어요. 눈에 보이세요? 보이시죠? 역시 우리 친구들 눈이 좋아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핸드폰을 깨끗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물티슈를 가지고요. 닦으면 되겠죠? 닦아볼게요. 오, 너무 깨끗해진다. 오. 오, 깨끗하다. 친구들,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오. 아니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깨끗해진 것 같죠? 이전 거보다는. 닦았으니까. 그쵸? 와, 나는 이제 깨끗한 핸드폰을 쓰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게 더러운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새로운 이 보호 액정 필름을 가져와서
제 액정 필름을 비교해 보면 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안 띄어지네요. 비교해 보면요, 이 여기는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더럽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내 눈에 깨끗해 보이면 깨끗한 거예요. 내 눈에 더러우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보려면 우리는 진짜 처음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나는 들보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겸손함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면 나는 티밖에 없구나 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겸손히 행하는 우리 유년 일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눈은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와 들보를 가진 존재예요.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